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경찰이 내일인 5일 이준석 성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 대표에 대한 2차 옥중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리위 징계 심의를 이틀 앞두고 진행되는 경찰의 추가 조사인 만큼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내일 오후 1시 30분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1시간 전인 오후 12시 30분 서울구치소 앞에서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준석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준석은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신에게 들이닥친 불행한 미래를 직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경찰이 이 이준석이를 딱 정조준해서 육모방망이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찰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인 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진 대표를 상대로 추가적인 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이준석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성상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된 김성진 대표를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김성진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접견 조사를 마친 뒤에 브리핑을 통해서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이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두 차례 성접대를 포함해 20차례가 넘게 접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주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는데 변호인 측의 요청이 있기도 했고 접견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조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아무래도 당초 이달 중순께 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이 전망이 되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바로 내일 추가 접견 조사 계획이 잡힌 겁니다. 특히 경찰은 이준석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척한 상태이며 이준석이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았다는 것이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인데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은 이미 피의자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이준석이 파악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준석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 선전포고를 한 이후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 뭐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이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강력히 반발한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준석이는 오늘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도 불참했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이준석이는 그간 의원총회에 매번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국면에는 의원총회에 등장해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는 오늘 의원총회 도중 국회를 떠났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들의 일정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윤리위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할 것이냐 등의 질문 세례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준석의 신상 문제를 들어서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는데 이준석 문제로 인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준석 때문에 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이는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과 소명조차 하지 않고 개인 신상 문제가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며 이 이준석이가 주재하는 최고위 회의는 당원들께 송구스럽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배현진 의원이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준석 문제고 본인도 거취를 결정하기까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모두 아시겠지만 이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은 여러 차례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충돌한 바 있는데 이준석 문제로 인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윤리위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이준석을 굳이 상대하지 않기로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을 상대해봤자 최고위와 자신만 추잡해지고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배현진 최고위원의 보이콧 선언과 경찰의 추가 참고인 조사 결정이 오는 7일로 예정이 된 윤리위 징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이준석 지키기 이 총력전에 나선 이핵관들의 꼴 같지도 않은 행태가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이 김용태가 오늘 아주 해괴한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이 인간이고 과연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인데 김용태는 오늘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서 불과 수분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된 것만으로 부담이니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부담이 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니 다른 인터뷰에서 다른 입장을 밝혔으면 그냥 뭐 평범한 내로남불 평범한 내로남불 아니겠냐 뭐 이렇게 비판 한번 하고 말았을 텐데 같은 인터뷰에서 순식간에 입장을 바꿔서 저따위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핵관들도 이준석이를 싸고 돌기 위해 참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어떻게 저따위 소리를 하면서 이준석을 두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 청년 정치 운운하면서 정치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늙은 여우 박지원이조차 이준석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지금 굉장히 구차하게 굴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20일이면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죽든지 살든지 좀 당당하게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원이는 이준석 운명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차피 이준석이 저거는 조만간 정리된다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이준석과 본격적인 거리두기 행보를 시작했고 가급적 이준석 이름 석자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준석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준석이 무사하기는 글른 것 같은데 윤리위 결정과 반대로 이준석에 대한 형사적인 처분을 판단하게 될 경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준석 윤리위 결정과 반대는 아니지. 제가 잠깐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윤리위 이 징계심의 절차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경찰 수사 역시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될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직업 여성의 이 성관계 접대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등장한 마당이니까 뭐 공공연히 뭐 이준석이는 지금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이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무너져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 상황을 봐서 이 김소연 변호사의 브리핑 현장에 직접 취재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인 5일 오후 12시 서울 구치소 앞 현장 취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